저희 때는 거의 청심환을 너무 많이 먹어요. 청심환? 그 전날 찍었던 장면을 똑같이 또 찍으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거 이제 정말 돈 그만 쓰고 제가 평소에 파이아키아를 되게 거의 다 보는데 정말이에요? 네. 네. BTV 이동진의 파이아키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네, 요즘 진짜 이분처럼 바쁜 분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먼 곳까지 정말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전종서 배우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혼자 놀다가 부시맨들에게는 인터뷰를 하거나 이렇게 촬영을 할 때 굉장히 이렇게 소담스러운 분위기, 작은 분위기에서 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진짜 너무 많이 오셨어요. 주변에서 다 이렇게. 네. 분위기 어떠세요 오늘? 아, 신기한 것 같고 여기 네. 작업실도. 네, 특이하죠. 좀. 네, 책이 너무 많고. 그렇죠. 영화도 네. 많고. 네. 지금 막 드라마를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제가 들었었고요. 네. 또 영화하고 달리 계속 이렇게 또 이어지는 부분들도 있을 테니까 네. 좀 마음이 좀 다르시겠네요. 어떤 드라마죠? 로맨틱 코미디인데요. 네. 제목은 이제 웨딩 임파서블이라고. 웨딩 임파서블. 그냥 네. 말 그대로 결혼을 네.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코미디 요소로 담겨 있어요. 제가 맡은 역할이 좀 그래도 막 그렇게 전형적이지도 않고 네. 매력이 있고 되게 일상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덥석 너무 하고 싶다고 네. 해서 하게 됐어요. 전형적인 배역이라면 전종서 씨를 캐스팅했을 리가 없다. 뭐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네. 더더욱 또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 오신 그 신작 이야기를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모나리자와 블러드문이라는 작품이에요. 네. 무엇보다도 전종서 씨가 처음으로 국제 무대에 서셔서 할리우드 영화에 진출하신 그런 작품인데요. 네. 지금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4, 5년 전에 이제 콜 찍고 나 콜 끝나자마자 바로 미국 넘어가서 찍은 영화였어요. 그때 되게 정신이 없기도 했고 또 네. 뉴올리언스라는 곳에서 촬영을 했는데 그게 네. 비행기를 한번 갈아타서 또 거의 미국 끝까지 한번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한 3개월 있으면서 촬영을 했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되게 너무 한국에서 멀리 있는 것 같은 생각과 어딘가에 막 갇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냥 미국도 아니고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좋아질 것 같으니까 촬영이 끝나서 항상 그렇죠. 다시 네. 오게 됐어요. 전종서의 첫 할리우드 진출작이다 이런 타이틀일 텐데 이 영화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내적인 불안감이라든지 무슨 부담감이란 거 안 느끼시나요?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이제 저는 시나리오 처음 받았을 때 대본이 새빨간색으로 왔어요. 처음부터 네. 끝까지 어허. 완전 빨간 종이에 검정색 글씨로 해서 대본이 왔어요. 네, 검빨이군요. 네, 그래서 대본이 왜 이렇게 무섭게 왔지? 하고 이게 무슨 영화지? 하고 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커피가 안 되게 하려고 아, 그래요? 빨간색으로 보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국에서의 뭔가 대본을 받고 또 감독님을 뵙고 프리를 하고 하는 과정이랑은 조금씩 미세한 차이가 있었어요. 대본 자체에 대한 얘기를 크게 안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랑. 제가 너무 하고 싶었어서 오디션을 봤었어요. 네. 오디션으로 100% 진행이 됐었는데 네. 그 오디션 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거의 한 일주일가량 소용돌이가 됐었고 저는 버닝 때 오디션 봤던 거랑은 조금 다른... 다른가요? 네. 오디션 영상만 해도 거의 한 4, 50분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렇게 찍어서 보내고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이랑 처음 대본을 받았던 거랑 또 이제 막상 처음 가보는 곳에 가서 이제 촬영을 하고 했었던 그것들이 다 되게 체험적이었어요. 그럴 것 같은데요. 모나리자와 블러드문을 보면서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국제적으로 얘기한다면 사실 제일 유명한 배우는 케이트 허드슨이잖아요. 네. 영화에 출연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딱 처음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전종서 씨만 보이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 네. 실제로 시작할 때 병원을 탈출하는 전종서 씨로 영화가 시작하고 네. 영화의 배역 자체가 굉장히 강렬한 데다가 또 그 속에서의 전종서 씨가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존재감 같은 게 있을 텐데 영화를 다 완성되고 나서 보고 나서는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음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음악이랑 네. 그 젖어 있는 뉴올리언스랑 왜냐면 저는 직접 가서 느꼈으니까 네. 그걸 다 담으셨었고 근데 제가 했었던 연기이기 때문에 막 네. 이걸 영화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기는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느낌이 바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어떤
굉장히 구체적인 사건의 흐름이나 이런 것이 드라마틱하다기보다는 네. 영화의 분위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영화처럼 보이고 네. 영화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약간 펑키한 느낌 같은 있어요. 게 있죠. 네.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지역이 또 뉴올리언스이기도 하고 네. 또 사실상 영화에서 대부분의 장면들을 밤에 찍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뉴올리언스가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느낌도 있을 거고 또 음악적인 네. 분위기도 있을 텐데 그런 공간에서 직접 이렇게 찍으면서 그 도시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어땠습니까? 뉴올리언스가 하루에 날씨가 한 6, 7번씩 바뀌더라고요. 해가 막 너무 쏟아졌다가 갑자기 우박치고 비가 내렸다가 또 확 갯다가 그래서 촬영을 막 하다가 갑자기 철수했다가 다시 촬영하고 막 길거리에서 그냥 다들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막 매일 그랬어요. 매 회차가. 그러다가 또 감독님이 촬영하는 내내 이따만한 스피커 하나를 현장에다 갖다 두시고 오. 촬영할 때도 네. 음악을 켜두셨어요. 네. 그리고 영화에서는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이제 10살에 거길 들어가서 12년 있다 나왔다고 하니까 22살이잖아요. 극 중에서. 네. 그 정도의 이야기만 있지 사실 영화를 다 보고 나도 이 인물이 정확하게 어떤 경위로 거길 들어가서 어떤 일들을 거쳐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그런 이 인물에 관한 정보들이 굉장히 적어요. 아, 이 인물은 과거에 이랬을 것이다. 어떤 사연일 것이다. 이걸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감독님한테 어떻게 들으신 얘기가 있나요? 이게 흥미로웠던 거는 계속 볼수록 다른 것들이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모나라는 캐릭터를 대했던 생각과 마음은 어떤 잠들어있던 사자 같은 야수가 깨어난다. 네. 붉은 달이 뜨면서 이제 네. 뭐가 깨어나고 그런 정말 맞아요. 야생의 그런 뜻하지 않은 어떤 한 생명이 투명한 시선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그걸 이제 관객들이 쫓아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여자아이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사람은 되게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떠한 광경은 되게 충격적일 수도 있고 어떠한 건 되게 아름다울 수도 있고 사랑을 또 느낄 수도 있고 한 그 모든 게 이 영화를 접하시는 관객분들이 얼마만큼의 삶을 사셨던 대입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콜에서의 전종서 씨의 연기가 정말 굉장했잖아요. 콜을 끝내고 또 갔다고도 하셨고 네. 사실 영화의 첫 번째 장면에서 병원을 탈출하는 장면만 보면 와, 그 콜의 무시무시한 또 그런 연기가 나오는구나 생각했는데 사실은 다 보고 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모나라는 인물의 탄생기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는 이제 굉장한 어떤 그런 파격적인 인물처럼 보이지만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요. 네. 인상적으로 본 멋진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게 케이트 허슨이 이렇게 머리 감겨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거품이 보글보글보글 나니까 그 거품을 이렇게 손에다 들고 네. 이게 거품을 굉장히 신기해서 손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네. 그 표정한 그 연기,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딱 아이들이 그럴 것 같거든요. 그 연기하실 때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마음가짐이었다든지. 저를? 네. 이제 되게 어린아이같이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분위기나 저를 대하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만들어주신 게 있었고 저도 이제 어느 순간 그런 게 익숙해지고 네. 거기에 취해서 하게 되는 릴리 감독님은 그런 거에 되게 탁월하신 분인 아, 것 그래요? 같고 저한테 네. 매일 촬영 끝나면 막 이만큼씩 문자가 왔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너는 어떤 아이인지 그래서 끝없는 관심과 사랑을 막 주시고 나누고 했던 얘기들이 결국에는 다 이 영화에 필요했기도 했고 감독님이 이 네. 캐릭터를 얼마나 애정하면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었던 건지 저한테 좀 그렇게 간접적으로 알려주신 게 아니었었나? 처음에 그래도 그 뉴올리언스라는 데를 한 번도 안 가보셨을 것이고 거기에 가서 본인을 제외하면 사실은 뭐 동양인 배우도 없잖아요, 영화에서. 네. 모든 곳은 다 어쨌건 영어로 다 진행이 되고 굉장히 소외감이나 혹은 이렇게 좀 부담감 같은 걸 느끼시기도 쉬울 텐데 네. 별로 안 그러셨나 봐요. 불편하게 해야 하는 것들도 없었고요. 네. 계속 음악이 흘러나오고 막 즐기면서 그 뉴올리언스가 그러거든요. 거리만 지나가도 막 재즈에 매일 축제 분위기처럼 하면서 했었고 네. 그런 영화를 다시 또 찍을 수 있을까 이런 아, 생각도 들어요. 네. 되게 네.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이물은 굉장히 신비한 힘을 갖고 있잖아요. 네. 본인의 눈빛과 자기의 동작으로 상대를 조종하는 네. 그래서 극중에 등장하는 경찰이 저 여자의 눈을 보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네. 근데 이게 영화적인 설정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찍을 때는 카메라의 어떤 간단한 움직임 정도로만 그녀가 이렇게 신비한 뭔가의 힘을 발휘하는 것을 묘사했잖아요. 네. 근데 배우 입장에서는 그것을 눈빛과 간단한 동작으로만으로 자기 어떤 그런 걸 표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연기를 할 때 어떠셨어요? 많은 걸 눈빛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 상대 배우들은 이제 뭐 막 피분장하고 네.
액션이 많고 네. 이런 거였지 저는 힘든 게 크게 없었어요. 상대 배우분들이 너무 잘해주시기도 했고 이제 죄송하기도 했어요. 뭔가 아 나만 이렇게 편하게 어떤 영화를 봐도 전정석 씨가 갖고 있는 어떤 자장 같은 게 생긴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그 코를 통해서 백상에서 또 그 영화 부문 최우수 연기상도 네. 받으시고 그 오영숙이라는 캐릭터는 앞으로도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네. 있었습니다. 나한테는 이렇게 센 영만 오지? 그것이 이미지 혹시 갇힐 것 같은 느낌? 이런 두려움 같은 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코를 찍을 때 조금 유치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 이게 무서울까?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무서웠어요. 네, 엄청 무서웠어요. 네. 엄청 무섭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이게 공포가 될 줄은 전 진짜 잘 몰랐어요. 근데 아, 보면 제가 네. 영숙이는 끝없는 장난을 치는 네, 척키 같은 그런 척키라고 하면 되겠네요. 생각을 네. 하면서 했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어떠한 역할이 세다? 뭐 예쁘다? 아니면 뭐 멋있다? 그렇게 조금 어디 틀에 좀 갇히는 것 같아요. 네. 역할들이. 네. 저는 빌런이 재밌고 좀 뭔가 하나 정도는 네. 사고치고 되게 네. 솔직하고 이런 한방이 있고 좀 빠르고 어디로 튈지 모르겠고 한 그게 재밌거든요. 세다고 네. 생각을 하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보편적으로 네. 그 한 역할 하나가 한 심지가 있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방이라는. 네네. 그러니까 얘는 정말 예쁜데 골 때려. 그래서 그런 의외성이 하나씩은 탑재되어 있는 캐릭터를. 그런 캐릭터에 끌리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바뀔 것도 같거든요. 이게 막 시간이 좀 지나고 이런다면은. 그냥 내가 원하면은 결국에 그런 쪽의 색깔을 만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사람들이 너무 그런 이미지로만 나를 볼 것 같다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신 거네요. 현 단계에서는. 그게 뭐 세면 센 대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하는 저도 재밌었으면 좋겠고 계속 근데 재밌으니까 하는 것 같아요. 모나도 세게 그러니까요. 느끼실 수 있죠. 근데 네. 굉장히 순수하잖아요. 아이 같은 캐릭터죠. 네. 그런 깨끗함이 있는 역할을 계속 욕심낼 것 같아요. 인터넷과 IPTV 온갖 할인 난무하죠. 이런 할인은 기본! 딴 곳에는 없는 할인까지 받아야죠! 무려 30% 추가 할인 받는 너들린 요금제! 그러다 보면 이제 버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버닝은 뭐 제가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요. 또 전정서 배우님을 처음 뵀던 것도 5년 전에 그 버닝과 관련된 행사에서 그때는 진짜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이제 인터뷰로 오실 때 약간 제가 긴장, 너무 훌륭한 배우라는 건 알고 있지만 말씀 적게 하시면 어떡하나, 내가 더 말을 많이 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오늘 또 굉장히 청산 뉴스로 또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인터뷰를 겪으셨나 봐요. 5년 때는 거의 네. 청심환을 너무 많이 먹고 떨려서 계속 먹고 나가고 네. 먹고 나가고 나가서 먹고 이럴 정도로 네. 버닝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네. 제 인생은 영화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영화에 미쳐 있었던 아 그래요? 지금도 네. 물론 그렇지만 네. 근데 이제 그게 갑자기 현실이 되면서 그게 이제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었던 것 같아요. 본인은 그런 것을 굉장히 오랜 세월 이렇게 기다려왔다가 마침내 도달한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 또 그럴 만한 능력도 있으셨고 또 사실 어떤 면에서는 행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기회가 왔다는 게 소속사에 당시에 이렇게 들어가고 나서 며칠 안 있다가 오디션 보셨다면서요? 맞아요. 때. 그때 이제 네. 부모님이 너 이제 정말 돈 그만 쓰고 좀 벌어와라. 아니 네. 다른 거 해라. 너 연기 학교를 다니던지 네. 부모님도 이제 칼을 이렇게 꺼내신 거예요. 네. 그때 학교도 그만두신 상황이었죠? 그렇죠. 네네. 근데 돌아갈 수는 있었고 충분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막 미친 듯이 막 회사도 알아보고 혼자 프로필도 돌려보고 막 이랬어요. 아 그러던 시절이군요. 돌이켜보면 사실 이제 연기에 대한 열망도 있고 영화를 너무 사랑하지만 영화 출연도 처음이실 거고 네. 그런 상황에서 또 나머지 배우들은 다 베테랑 배우인데 같이 이렇게 섞여서 연기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버닝 때 연기하는 그 기간 중에 본인은 어땠습니까? 너무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셨나요? 이창동 감독님 현장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 들었는데 제가 첫날 첫 촬영이 첫 장면이에요, 영화에. 아, 그 내레이터 모델을 네. 추는 장면? 네. 그 홍경표 촬영 감독님이 그 카메라를 안고 되게 길잖아요. 맞아요. 네, 따라다녀야 돼요. 그 원기를 오시는데 제가 자꾸 카메라를 정통으로 보는 거예요. 네. 대사를 생각을 하면은 몸이 안 움직이고 몸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대사가 생각이 안 나고 계속해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정신이 없는 상태. 그러다가 이제
감독님이 알밥을 사주셨어요. 그날 촬영이 끝나고. 네. 제가 알밥을 못 먹고 울었어요. 나 때문에 괜히. 네. 제가 뭔가 잘못한 네. 것 같은데 아무도 저한테 네. 뭐라고 안 그러는데 그게 너무 서러워서 막 너무 막 울었어요. 알밥을 먹다가. 근데 네. 눈물의 의미가 뭐냐고 하시더라고요. 밥을 먹으면서요? 네, 눈물의 의미가 뭐냐고. 아, 왜 지금 우느냐. 네. 네네. 대답도 못했어요. 네. 왜 우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날 이제 밤을 샜어요. 집에 가서. 네. 밤을 꼴딱 새고 네. 그 다음날 다시 촬영장에 왔는데 그 전날 찍었던 장면을 똑같이 또 찍으시는 거예요. 아, 네. 만족스럽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도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찍고 한 첫 테이크 때 이제 오케이. 오케이가 나서 네. 바로 다른 거를 찍고 이제 저는 첫날이 네. 되게 힘들었어요. 그 알밥의 힘이에요? 눈물의 힘이에요? 아, 모르겠어요. 근데 네. 제가 그때 이제 버닝 때 뭘 막 먹더라도 네. 살이 계속 빠지고 너무 부담감이 있으니까 네, 근데 너무 좋았거든요. 막 이창동 감독님이 촬영 현장이 쉽지 않다고 이렇게 알려져 많이 있죠. 알려져 있는데 네. 저는 시작을 그렇게 해서 그런 건지 힘들지 않았었어요. 되게 재밌었는데 그 첫날 지금 그거는 아마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사실 이제 그 춤추는 장면이 처음 네. 내레이터 모델로 춤추는 게 영화의 오프닝이기도 하지만 네. 또 그 영화에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레이트 헝거와 리틀 헝거로서의 춤추고 이런 장면들이 사실은 혼자만 춤을 추는 상황이잖아요. 다른 사람들 지켜보는 상황에서. 네. 그 다음에 파주에서도 그렇고 네. 그런 춤 장면들도 굉장히 많고 몸을 쓰는 장면들도 많고 이래서 그런 쪽으로 연기를 해내시는 건 어떠셨나요? 혼자서 막 연습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버닝의 시점으로 지금까지 작품에서 계속 몸을 쓰는 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는 원시인처럼 춤을 추잖아요. 네.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아이와 함께, 찰리와 함께. 제가 춤을 정말 자신이 없어요. 춤을 좋아하는데 네. 춤이 너무 힘들고 이 노래랑 춤을 동시에 하시는 가수분들도 정말 대단하다 생각하고 그럴 정도로 너무 자신이 없는데 네.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혜미가 췄었던 그레이트 헝거 네, 그 춤은 실제로 그 원주민들이 그냥 부시민들이 추는 춤을 그걸 따가지고 그걸 안무화해서 했었어요. 그렇군요. 네. 본인을 좋아하면서도 그것도 제가 처음 들어보네요. 네. 그 영화에서 이제 또 마임 연기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그거 자체가 기술적으로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귤이 없는데 이제 귤이 먹는 것 같은 연기하는데 그게 또 촬영 초반이었겠죠? 맞아요. 그렇죠. 그 거의 기본적으로 네. 이창동 감독님은 순서대로 찍으시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그 귤 먹는 연기 같은 거 할 때 이럴 때도 배우 입장에서 굉장히 테크닉도 필요하고 네.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마임 선생님이랑 연습을 계속 했었는데 네. 감독님이랑 같이 식사할 때 감독님 앞에서 이 정도 간다고 하고 이제 아, 귤 있는 버전으로 연기 연습을 하고 네. 네. 여러 번 그렇게 되게 어디 앉을 때마다 계속 했었어요. 그렇게 하는데 마임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겠죠. 네. 더군다나 이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 자체가 영화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근데 이 인물에 대한 이제 우리의 어떤 걱정, 뭐 근심 이런 것도 생겨요. 또 네. 영화 속에서 사실은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었던 종수라는 애 얼굴에서 자기에 대한 경멸 같은 걸 보고 거의 울다시피 떠나는 게 영화에서 사실상 네.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다가 전화가 잘못 걸려고 왔는데 이렇게 하일 신고 후다닥 도망가는 것 같은 전화를 받는 게 영화에서 사운드로는 마지막 해미 장면을 네.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러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들죠. 혜미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마음으로 배우 입장에서는 연기하셨는지 혹은 감독님한테 거기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는지 벤이 혜미를 죽인 거냐 뭐 이런 아, 내용이었어요. 직접 물어보셨어요? 네. 근데 감독님이 이제 네. 저한테 죽으러 간다고 생각하고 연기하라고 하셨었나? 아니면 너는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연기를 하라고 하셨었나 그랬어요. 두 가지는 좀 반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네. 벤이랑 저한테는 완전히 네. 다른 아 서로 다른 버전으로? 네, 벤은 아. 죽였다 혹은 나는 죽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게 반대였었나 이거였었나 기억 네. 근데 저는 어쨌건 다르게 죽지 않았다고 생각을 네, 근데 영화를 보면 죽은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그것 자체가 일단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게 영화의 핵심이기도 네. 하니까 뭐 따로 정답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굉장히 배우는 어떻게 연기했는지 궁금해서 네. 여쭤봤고요. 저희가 언급하지 않은 마지막 한 영화가 있는데 바로 연애 빠진 로맨스지 않습니까? 아, 네. 그 영화는 이제 로맨틱 코미디인데 현 시대의 어떤 그런 감각들 같은 게 굉장히 생생하게 잘 들어간 그리고 그 영화에서도 거침없잖아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귀여운 맛이 있는 그런 캐릭터를 연기하셨어요. 네. 그 영화는 또 앞에 지금 말씀드린 새 영화하고 또 다른 느낌이셨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맞아요. 정가영 감독님
단편 영화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감독님은 직접 연기를 하시기도 하지만 대사들이 양이 엄청나게 많고 그쵸. 양이 많으면 보통 말이 많다고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재밌고 그게 오히려 짧고 되게 컴팩트하게 느껴진다는 생각을 받아서 네. 연애 빠진 놈에서도 대사가 되게 많았던 작품이었는데 말로 때린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대사로 네. 이렇게 스포츠 게임을 하듯이 주고받는 그것들이 네. 되게 위트 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솔직한 대사들이 맞아요. 강렬하게 왔었고 그래서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손석구 씨랑 같이 연기하시는 그런 상황은 당시 어땠나요? 두 분이 사실은 잘 이렇게 머릿속에서만 따로따로 배우를 떠올리면 잘 네. 매칭이 안 되는데 영화를 보니까 또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손석구 배님도 저랑은 조금 연기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막 해버리는 스타일인 것 같고 네. 준비 없이 막 해버리고 네. 하는 스타일인 것 같고 손석구 배님은 생각과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획을 갖고 하시는 분인 것 같고 저희가 하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그게 이제 조율이 돼가고 하면서 리듬이 좀 생겼어요. 네네. 하면서도 이제 좀 되게 재밌어지는 선배님들이나 배우분들이 다 좋은 배우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촬영 현장에서 그런 좋은 기억들이 계속 생기니까 일을 더 많이 하고 싶기도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데뷔한 지가 이제 5년이 채 안 되는데도 벌써 지금 굉장히 많은 그런 필모그래피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것 자체가 지금 의욕이 굉장히 넘치시는 것 같아요. 연기 다양한 거 해보고 싶어요. 더 제가 어떤 연기를 하고 싶다고 네. 해서 그런 연기를 하려면은 네. 어떤 시나리오를 또 만나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네. 되게 다양한 영화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저는 확실히 영화를 정말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그냥 정말 모두가 편견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거나 혹시 편견을 가졌더라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캐릭터나 내용을 네. 네. 한국에 없는 배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실제로 전종서 씨의 어떤 이미지나 그분의 재능이나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거를 대체할 또 다른 배우가 안 떠오른단 말이에요. 네. 더군다나 이제 한국에서는 20대 배우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층이 넓지는 않지 않습니까? 영화의 국한에서 말을 하면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하고도 독보적인 어떤 그 위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도 그런 걸 느끼시죠? 개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 또래 다른 배우분들을 보면은 되게 부러운 것도 많고 그리고 그런 분들의 드라마나 막 영화나 이런 거를 보면은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 막 이래요. 막 질투도 많이 하고 네. 그렇기도 아, 해요. 근데 네. 주인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운명처럼? 운명적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감독님이 캐스팅을 하지만 책이 원하는 배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계속해서 만나온 것 같거든요. 네. 겸허하게 이게 나의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작품을 받아들이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좀 이제 영화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러면 배우가 되기 전이나 배우가 나서도 본인이 좋아하는 뭐 예를 들면 인생의 영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 부성애에 관한 영화를 부성애. 네, 네. 부성애에 관한 그게 굳이 이제 아빠와 딸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보호받는 어린 여자아이에 관한 그런 영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뭐 아이엠쌤도 되게 아이엠 많이 봤고요. 맨온파이어 네. 이런 거나 네. 그러니까 다코타 패닝 영화를 좀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다코타 패닝이 되게 핫하기도 했었고 했었죠. 그런 영화들을 되게 많이 봤고 아니면은 처음으로 영화를 본 영화는 천국의 아이들 아세요? 이란 영화요? 아니면 네. 이란 영화 천국의 아이들? 네. 예. 그거 이제 요만한 TV로 정말 10대이기도 전에 네. 가족들이랑 봤었고 그 영화를 처음 보셨으면 굉장히 영화적인 환경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비디오 가게도 막 정말 많이 갔었고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또 그 이후로는 10대 후반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는 네. 정말 모든 영화를 다 봤었어요. 어디 네. 뭐 가릴 거 없이 어떻게 생각하면 수련 기간으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 배우가 되신 걸 계속, 보면 계속 봤어요. 그렇게 어떤 영화를 보면서 아 저 영화 저 연기 내가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거 최근 몇 저는 년간 네. 그 혹시 플레이스 비욘드 더 파인즈 아세요? 네 알아요. 그거 해보고 싶어요. 아, 그 영화도 감정적으로 엄청나게 진한 영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저한테 되게 강렬한 것 같고 네. 언컷 잼스 언컷 보셨어요? 잼스요? 역시 센 영화 좋아하세요. 그 되게 골때리잖아요. 골때리죠.
그런 것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어떤 영화를 봤으면요, 그게 인상이 깊으면 남자 배우분들이 끌고 가는 영화가 되게 많았어요. 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뭔가 나도 저런 거 해보고 싶은데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인물의 동선이나 영화에서의 위치나 이런 걸 보면 언컷 제임스의 애덤 샌들러처럼 움직이는 게 몸값 아닌가요? 영화의 분위기가? 근데 그쵸? 너무 다, 네, 물론 다른 이게 완전히 다른 영화지만 몸값에서 그 OTT 드라마에 나오셨을 때 시리즈 나왔을 때 그 인물의 동선이나 영화가 정신없이 흘러가는 방식이나 네. 이런 연기 패턴이나 이런 건 또 언컷 제임스하고도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쵸. 근데 언컷 제임스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영화를 또 보면 너무 시달려서 못 보겠다 막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 주변 분들. 그렇죠. 막 쪼이는 느낌이 드니까. 전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아, 훌륭한 영화. 진짜 훌륭한 영화죠. 네. 그런 연기 한 번 하셨으면 진짜 좋겠다는 네. 생각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네. 가지만 더 여쭤보면 뭐 이렇게 나이를 거명해서 좀 그렇지만 이제 곧 서른이 되시잖아요. 네. 아직 안 되셨지만. 네. 서른이 되면 여태까지 지금 20대 한 중반 후반에 집중적으로 많은 영화 드라마를 하셨는데 또 사람 나이가 이렇게 약간 좀 앞자리 숫자가 달라지면 마음가짐이 또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30대의 전정서라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한번 내다보시면 어떤 쪽으로 연기를 계속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한 6년 정도 희귀병을 투병을 하시다가 네. 한 일주일 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6년 동안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보면서 투병하시는 걸 보고 또 이제 보내드리면서 고통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에. 약간 뭘 남기려고 살지 하는데 이제 저한테 영화는 좀 기록적인 거거든요, 작품이나 네, 연기나. 네. 지금 30살 동안 생각을 하고 이제 느껴오고 제 일단에는 제 시각으로 이제 보고 생각하던 것들을 이제 연기로 담잖아요. 연기로 나타내는데 그것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좀 정리해보고 싶어요. 한번 지금 완전 주저앉아있다면 이거를 하지만 주저앉아있지만 영화를 많이 보고 영화에 또 기대고 이 지금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조금 지나가고 나면은 아빠의 일생을 통해서 제가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느꼈었던 딸로서 어떤 이런 것들이 어마무시한 풍부한 감정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살면서 느껴본 거는 이런 걸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고 충분히 느껴본 다음에 되게 감정이 많이 나타나는 영화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영화를 좋아하기 시작했던 그 부성애를 좋아했었던 그때의 마음으로 조금 돌아가서 그런 영화도 한번 해보고 싶고 오빠를 추모하고 하는 시기가 좀 지나가고 나면은 배우로서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도 이 전과 후로 조금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이전에도 가뜩이나 부성애에 관한 영화들에 대해서 너무 좋아했었죠. 강한 그런 네. 인상이 있는데 또 이번에 큰일까지 네. 겪으셔서 또 그러시겠습니다. 네. 네. 배우 전종서라는 분을 이 분들이 다 네. 깊숙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네.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카메라를 보고 간단히 이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뭐 어떠셨는지 또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떤 말씀 해주셔도 좋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배우 전종서입니다. 제가 평소에 파이아키아를 되게 거의 다 보는데 정말이에요? 네, 네. 이렇게 빨간 불탱 이동진 평론가님과 네. 함께 이렇게 꼭 얘기해보고 싶었었던 영화를 개봉을 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였고요. 모나이자 블러드문 많은 관람 부탁드리고요. 저를 초대해 주셔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나이자 블러드문을 비롯한 여태까지 이제 제가 연기했었던 다양한 영화들을 동진 평론가님과 함께 얘기할 수 있어서 정말 뭔가 추억여행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에 또 초대해 주시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거론된 이 영화들은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핫한 챗GPT로 광고를 만들어 볼게요. 명품 혜택에 몰빵하기 위해 광고는 싸게 만들기로 했묘. 광고가 담아야 할 내용을 입력해보죠. 예매년 새 출발 이벤트를 알리고 SK 브로드밴드 장점 어필하고 농담 넣어 재미있게 해줘. 결과물 해볼까요? 개면 안에 놓치면 안 되는 최고의 시발 이벤트. 토끼보다 빠른 인터넷과 토끼 번식량처럼 신작이 들어가는 BTV를 신규 가입하고 상품권 450,000원과 400,000원 상당의 경품까지 받아갔어요. 이상하지만 광고 끝.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